경북 북동 지역에는 3에서 8cm에 이르겠고 많은 곳은 10에서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6.7도입니다. 지금까지 성세정입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만큼 자신감을 갖지 못할 것 같다고도 밝혔는데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잠시 후 뉴진수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선거구 획정 또 선거제 개편 논의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네요.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 5,7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선거를 논의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또 세비 인상은 과연 적정한지 여야 보좌관들의 눈으로 평가해보겠고요. 전국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게다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오는 3월에도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미국의 금리 변동은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이 크죠.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4연속 동결했는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고요. 우선 이번 동결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네네. 드리면 금리를 내리기에는 아직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아서 여전히 찜찜하고 네. 이렇게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를 낮추려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도 와야 될 텐데 네. 그러기에는 최근까지 발표된 가령 지난해 4분기 발표된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다. 네.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이런 부분이 뭐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동결된 배경으로 보이고요. 네네. 뭐 질문 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만 네네. 그런 기대는 주로 금융시장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것 같고요. 뭐 금융시장이나 뭐 금융기관에서 계신 분들은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추가적으로 풀고 그러면은 사실 더 좋으니까 네. 그런 기대는 뭐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뭐 지난해부터 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제 뷰를 네. 말씀을 드릴 때에는 계속해서 저는 금융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지난해 봄에도 그랬고 지난해 여름에도 그랬고 네. 지난해 말에도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께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였겠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금융시장의 어떤 그런 전망 또 혹은 뭐 바람과 이제 실질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 연준은 또 금리 조기 인하도 선을 그은 것 같더라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3월에도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근에 그 뭐 각종 경제 수치가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개선된 건 맞지만 이게 금리 인하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만큼 잡히기 전에는 못 내린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사실 뭐 이번에 낮출 거라고 그렇게 크게 기대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한 3월에 빠르면은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예. 그래서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던 쪽도 사실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네. 빠르면 3월 정도를 기대를 했던 건데 사실은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네.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힌트라든가 암시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네. 반대로 뭐 그렇게 우리 빨리 금리 못 내릴 것 같아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럼 왜 그랬는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앞서도 미 연준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여전히 찜찜하고 우려를 놓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표를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네. 가령 미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수준은 사실은 2%입니다. 2%요? 예. 근데 그 2% 물가 상승률 수준이 되도록 통화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최근 데이터가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인데 네네. 그 물가 상승률이 11월에 3.1이었다가 3.4로 도리어 올랐습니다. 네. 두 달 전 지표가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요. 네. 그러니까 11월에 3.1이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네. 12월에 3.4가 된 거죠. 뭐 좀 올라갈 걸로 금융시장에서도 기대는 했나 봐요. 예. 그래서 금융시장의 기대 수준은 3.1에서 3.2 정도로 오르는 거였는데 네. 사실은 3.4로 올랐으니까 금융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른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쭉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라 도리어 12월에는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3.4라고 하는 물가 상승률은 목표로 하는 2%와는 굉장히 격차가 크죠. 그러게요. 그리고 뭐 들으니까 미 연준은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다른 물가 지표를 더 중시한다던데요. 이런 이야기들도 뭐 이제는 많이들 아시죠. 네네. 미 연준이 중시한다라고 알려진 물가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개인이 소비하는 데 많이 쓰는 품목들로 구성된 물가 지수로 측정된 흔히 이야기하는 PCE 물가 상승률입니다. 예. 이 PCE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1월에 2.6이었다가 마지막으로 발표된 12월 지표가 2.6이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게요. 여전히 2%와 거리가 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뭐 실제 지표는 그런데 그래도 미 연준에서는 앞으로 많이 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으면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예. 고맙게도 미 연준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이사라고 불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설문조사를 친절하게 또 발표도 해줍니다. 네. 1년에 4번 분기 한 번씩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주는데 그때마다 어땠나요? 예, 가장 마지막 예. 발표가 지난해 12월에 통화정책 결정회의 때 나왔어요. 예. 그래서 12월에 나왔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미 연준 안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시는 이사분들조차도 올해 4분기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한 2.4% 수준일 것 같아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올해 말 정도가 되어도 2%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도달을 못할 것 같아라고 본인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 지표도 그렇고 네. 이사분들이 이렇게 응답했다라고 하는데 예. 금융시장에서는 빨리 인하를 해줄 거야. 3월일 거라고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또 이제 금융시장에 네. 계신 분들도 나름 그 분야의 또 전문가이시면서 네. 이쪽 얘기를 좀 안 들으시거나 못 보시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좀 차이가 크게 있는 거야? 그냥 단순 기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뭐 시장을 봐온 느낌은 네.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뭐 지난해 봄에도 그랬고 지난해 네. 여름에도 그랬고 네. 가령 지난해 봄에는 조만간 빨리 금리 인상이 끝날 거야. 근데 금리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해 중반쯤에는 이제 조만간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질 거야. 근데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지난해 말부터는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질 거야. 역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금융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네.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려온 거죠. 네. 아까 그 저희 초반에 언급돼 어떤 그 여지 예를 들면 시장에서는 뭐 그동안에 연준 성명서에 필요 있었던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 문구가 이번에 사라졌다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하던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네. 하는 건 지나간 얘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관심은 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었고요. 언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까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통화정책 결정문 안에 들어간 표현은 도리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우리가 더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 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greater confidence였거든요. 더 큰 확신이 필요해. 네. 무엇에 대한 확신?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실 2% 레벨이거든요. 네. 그 수준까지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이 필요해라고 파월이 그리고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적인 인상이 아니고 언제 인하가 될까였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보면은 Great Confidence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 연준이 야 우리는 더 확실한 지표로 물가가 떨어지는 걸 봐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네. 앞서 말씀드린 금융시장의 기대와는 정반대였고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실망하셨겠죠. 네. 그러면 그 확실한 지표가 언제쯤 좀 보여서 이게 좀 내려갈까 싶은데 금리 인하가 그러면 3월에는 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는 그러면 인하가 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역시 금융시장에서는 뭐 좀 더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점이나 이 확실한 지표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재평가 이 시점도 언제쯤으로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뭐 흔히 많이 예. 언급되는 지표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어떤 대상을 놓고 네. 그 배팅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미 연준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정책금리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할까를 네. 놓고 뭐 사고 파는 겁니다. 특정한 상품을. 그러한 상품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연방기금금리 선물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예. 사실은 뭐 주가를 보면 그 기업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파생금융 상품의 가격 추이를 보면 아 지금 금융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거래를 할 때 미국의 정책금리가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 될 걸로 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역산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많이 언급되는 게 그래서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미국 정책금리의 수준. 네, 저희는 뭐 그것을 뭐 패드워치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한 지표를 가지고서 금융시장의 기대를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앞서도 제가 금융시장이 앞서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불과 얼마 전까지도 3월이면 미 연준이 첫 번째 금리를 해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가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80% 뭐 90% 이렇게까지 네. 높아졌는데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대에 어긋나는 지금 발언과 성명문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기대가 많이 꺾여서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확률이 35%로 떨어졌어요. 지금 금융시장도 기대를 지금 많이 접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3월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6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연방기금금리 선물 가격을 보면 그 3월 이후에 남은 6번의 회의에서 예. 회의 때마다 한 번씩 0.25%포인트씩 인하를 해서 0.25%포인트씩 해서 6번이면은 1.5%포인트죠. 네네. 그래서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이 지금 5.5인데 4% 수준이 될 확률을 가장 높게 지금 그 지표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금융시장의 기대고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안 보고요. 예, 예. 뭐 지난해부터 보고 있는 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시장의 기대보다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을 거다. 쉽지 않다.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올해 중반쯤에나 가서야 이루어지고 예. 저는 금리 인하 폭도 뭐 앞서 1.5%포인트 금융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그 반 정도 봅니다. 0.75%포인트 한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인하될 확률이 높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보다 한 절반 이상씩 좀 늦어지고 혹은 수치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시기도 늦고 폭은 반밖에 안 되고. 반밖에 안 되고요. 네.
자, 그러면 그 미국의 지금 경제 시장 상황을 잠깐 좀 말씀 나눠보면 지난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3.3%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고 하던데 연준도 최근에 경제 활동이 지표상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물가 상승도 지난해보다 완화됐다. 이런 언급은 하던데 그러면 뭐 확실한 지표까지는 아니어도 미국의 경제 동향이 좀 확실한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하네요. 그냥 지표만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된 지표는 지난해 4분기까지의 데이터죠. 지난해 4분기의 상황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러니까 그 3분기에는 성장률이 근데 여기서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미국은 이런 개념을 씁니다. 뭐 이번 분기의 경제 성장세가 1년 전과 비교할 때 뭐 어느 정도인데 이러한 성장세가 1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그 금융 용어로는 전분기 대비 연율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분기의 경제의 성장 속도가 1년 내내 지속되면 어느 정도일까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 이렇게 쪼개서 보지 쪼개서 않네요. 보는 예, 쪼개서 예,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분기에 4%대였다가 한 2%대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금융시장에 걱정을 했는데 그 수치가 3.3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특히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네. 네. 계속 돈을 많이 써주네. 라고 하는 게 확인된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연말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연말 쇼핑 시즌에 돈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중요한 건 지금이나 앞으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좀 걱정스러운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죠. 가령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1,000명, 2,000명씩 지금 사람들을 자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가계의 소득의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는 기대만큼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다. 그게 미국 가계의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가령 이런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과거에 한창 높을 때는 9%대 물가 상승률이었던 것이 앞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뭐 3%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건 뭐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그럼 뭐 2%대 3%대 물가 상승률이면 낮은 건가?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은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물가 지수는 특정한 시기에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가령 이런 거죠. 지난해 물가 수준이 100이었는데 올해 물가 수준이 105다. 그럼 물가 상승률이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승률이 과거 뭐 9%대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도 뭐 3%대, 2%대다라고 하면 물가는 오름세는 좀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레벨로 그 수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던 2019년 말과 비교해서 지난해 말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수준은 평균 19%가 올랐고요. 먹거리 가격은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은 소비자 물가가 15% 정도 올랐고요. 역시 먹거리는 3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된 거냐? 저는 많은 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앞으로 미국 경제의 중심인 소비를 둔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동시에 높아진 금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날 안 이루어졌죠. 그리고 높아진 금리의 고점이 도달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높아진 금리가 소비나 투자와 같은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1년 남짓 시차가 있다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고금리의 부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금융시장에 기대가 있는 거 연착륙 이야기하시는 거 저도 알고요. 그리고 중앙은행 수장인 파월
연준이나 미 연준 이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본인들이 금리 올리면서 결코 본인들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했지만 본 적 없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 중반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짧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돈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고용은 그럼 왜 이렇게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보여? 그리고 물가는 왜 기대만큼 잡히진 않는 거야? 더군다나 먹거리 정도의 그 수치를 봤을 때는 이건 또 기대보다 왜 이렇게 올라?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니 확실한 지표가 아직 아니잖아.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네. 해보시면 네. 좀 금융시장의 기대라고 부르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러네요. 네.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를 낮춰줄 거야? 그럼 왜 낮추는데? 물가가 완전히 안 잡혀서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줄 수 있겠죠. 근데 또 경제는 안 좋은 상황을 피해갈 거라고 예. 침체는 피하면서 연착륙이 될 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기대인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한데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가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고 현재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이미 금리를 좀 내리기 시작한 곳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일부 있는데 네. 뭐 그러한 나라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국가들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경제력을 좀 견주기가 좀 어려운 국가들. 그렇죠. 예, 예. 뭐 유럽의 네. ECB 중앙은행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금리 인하로 돌아섰거나 네. 또는 통화 완화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중국이 예외적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조금 금융 완화를 펴고 있는데 네.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뭐 지속적으로 중국 부동산 부채 불안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또 우리나라에 그러면 미칠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 완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나라는 좀 하반기쯤에나 조금씩 또 차이가 있잖아요. 하반기쯤에나 좀 금리 인하를 좀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지요? 그것도 기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뭐 관련된 회의도 가고 예, 예. 그리고 지표들도 보고 하면 사실은 그건 역시도 좀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가 잡혔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많은 중국 중앙은행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물가 상승률이 급등을 했었고 네. 그것 때문에 당신들 실패했어. 실패한 중앙은행이야라는 비판을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정말 확실히 잡혔다는 게 충분히 확인되어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 안정만으로는 금리 인하를 저는 안 할 걸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경제가 안 좋구나.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는 우려가 있어야 네.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뭐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만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 초반 지난해 1.4%였는데 2% 초반으로 꽤 높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국은행도 그렇게 경제 성장이 높아지고 경제가 안 좋을 걸로 안 보는데 금리를 왜 낮추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질문을 저는 받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부동산 PF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그 부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고려해서 낮추지 않겠느냐라는 예. 질문을 받는데 막상 제가 뭐 이렇게 접하는 정보나 관련된 회의 가서 제가 느끼는 바는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가지고 있다. 예. 부동산 PF 부실 뭐 이런 것도 우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네. 훨씬 더 큰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가계부채에 대한 예. 부분이요. 그리고 예. 집값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려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또 그런 우려도 있을까요? 너무 일찍 또 통화정책 완화로 돌아섰다가 물가 안정기 진입 자체가 좀 무산되는 것도 경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혹시 있는지요? 당연하죠. 네네. 예, 중앙은행은 태생적으로 물가 잡으라고 만들어진 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보다는 높은 물가 인플레 압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뭐 태생적으로 굉장히 거부감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은행은 지금 거기에 더해서 가계 부채와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런 우려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뭐 한국은행과 조금 다르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8%밖에 안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예. 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저 역시도 뭐 지난해 1.4%보다도 높아질 걸로 수치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우리 경제의 체력을 반영하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불리는 2% 수준보다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예상하고 전망하는 올해 경제 성장률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냥 성장률 수치는 높아지겠지만 충분치 않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 중심의 네. 일부 업종이 끌고 가는 회복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밖에 되지 않았던 예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냥 성장률이 높아지는 흔히 저희가 부르는 베이스 이펙트 네. 기저 효과가 많이 작용한 1.8이라고 한다면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많은 경제 주체들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 때문에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느끼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지 몰라도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저와 뭐 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뷰 자체도 다르고 네. 그 내용도 조금 다르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8% 수준은 조금 그래도 후하게 본 관점인가 아니면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본 관점이신 건가요? 후하고 보수적 이런 질문을 사실 저도 봤는데요. 네. 실은 그 2022년에 제가 전망했었던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수치를 말씀드릴 때 다른 쪽들은 다 2%나 뭐 낮아도 1% 후반을 말씀을 하고 계실 때라서 네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뭐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였고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뭐 최근에 발표된 지난해 실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1.4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후하게 박하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냥 앞서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냥 있는 수치 진짜.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1.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3.2%로 한은의 안정 목표인 2%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짜장면 한 그릇이 뭐 만 원이다 이런 뉴스가 소개될 만큼 체감 물가가 상당히 좀 높은 것도 아까도 먹거리 한 30%대 말씀하셨죠. 물가 상승을 막기에 지금 금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좀 봐야겠죠. 그럼 어떤 방안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진행자분께서는 예. 지금 같은 고물가 상황이 가령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나 0.5%포인트 높이면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뭐 지금 통화정책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러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제가 물가와 관련을 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들여왔던 저의 대답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네네. 제가 아까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3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서 저희가 중시해야 되는 거는 이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평균 30%대예요. 네. 먹거리가. 그러면
그냥 평균만 놓고 보면 전에 만 원이었던 냉면 가격이 지금 13,000원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네네.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체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평균이 30%대라는 이야기는 어떤 항목들은 어떤 먹거리 물가는 50%대 60%대가 올랐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만 올리면 된다? 이건 굉장히 나이브한 접근이죠. 그래서 저의 그 반복적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해 지난해에도 정부가 폈었던 정책 중에 뭐 유류세와 관련해서 뭐 깎아준다, 그 조치를 네. 연장한다라는 조치가 있었죠. 그때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뭐 그것만으로 되냐. 효과가 뭐 100원, 150원밖에 리터당 안 되는데. 근데 그때도 저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요 한 조치만으로 리터당 100원, 150원의 효과가 있지만 그런 조치가 100개 쌓이면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그만큼의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지금 가계가 직면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그만큼 크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 우리 경제에 시차를 두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네. 저는 사실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미 12월에 산업활동 동향에서 소비 증가세가 전례 없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기가 좋아지면 네. 그쪽 업종에 계신 분들이나 공장이 있는 일부 지역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민간 소비는 경제 전반에 많은 경제 주체들의 체감 경기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의 전망은 뭐 지금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지난해보다도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저는 더 떨어질 걸로 봅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1.8%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제시를 한 겁니다. 무슨 뭐 한은의 금융정책 하나만으로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뭐 유류세이나 등등등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라는 경종을 따질 때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봤고요. 잠시 재난문자 소개해드리고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 강원 북부 산지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집 앞,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그리고 옥상에 쌓인 눈은 치워서 사고를 좀 예방해 주십시오.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요.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차량용 안전장구를 휴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2km 정체되고 있고요. 청계 요금소 에서 청계터널 사이로도 주춤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은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2km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서운산 부근 1,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12km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 팔탄 분기점 부근으로도 주춤합니다.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까지는 7km 정체, 또 광명역 에서 금천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은 남강루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전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제가 그 뭐 조응천 신당 이거는 물 건너간 아닙니다. 아닌가? 야, 조응천 신당이 확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그래서 제가 네네. 어디에 조응천 의원실이라고 얘기를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있어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 뭐 국회 지금 본회의도 진행 중이고 하긴 하지만은 사실 뭐 지금 물론 법안 처리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뭐 제1번의 업무긴 하지만은
아,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본회의장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조금 마음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싶은 마음도 있을까 궁금합니다. 조현우 보좌관님. 그 사실 오늘 본회의 원래 3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교섭이 되니까 참 서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회의 시간이 3시였는데 갑자기 3시 30분으로 변경되고 그다음에 3시 50분이나 돼서 실제 본회의가 개의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비교섭 단체 의원들은 사실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뭐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당 작업이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이고요. 네. 예, 뭐 지역구 선거 준비 이런 건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우리 저 김병욱 의원실은 어떠신가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주가 이제 공천, 그러니까 총선에 이제 나가실 분들 지역구 후보자 공천 신청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넘버를 보니까 한 28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거 뭐 자기소개서 내가 왜 출마를 하는지서부터 그다음에 내가 다음에 이제 총선 나가면 22대 뭘 할지 이런 이제 계획도 다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또 의원님들 뭐 병역, 재산, 뭐 가족관계 증명서, 범죄 경력 해보서 이런 거 다 지금 증명서 떼고 사실 그러느라고 좀 정신이 없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오늘 예,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다들 양당이. 그러니까 조금 그 차이가 있으시네요. 지금 뭐 창당 준비하는 작업들 또 바쁘시고. 저희 상대적으로 공천 걱정은 별로 안 하죠. 별로 안 하죠. 네네. 자, 0584님, 아니 선거가 70일도 안 남았는데 선거제도 아직도 안 정했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주시고요. 저희가 그 앞서 오프닝에서 뭐 이런저런 오늘 어떻게 꾸려갈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국회의원분들 세비, 뭐 쉽게 말하면 뭐 연봉 내지는 월급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얼마 받는가 했더니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 5,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라는 짧은 멘트를 했는데 문자가 좀 많았습니다. 2502님, 국민들 생활은 이렇게 빠듯한데 국회의원 세비는 어쩜 이렇게 꼬박꼬박 잘 오르나요? 국회의원 세비 외국과 비교해도 특혜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고요. 6656님, 국회의원 세비 국민이 결정하면 안 되네 하시는데 아 지금 연봉이 좀 인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하신 두 분이 보시기에 1억 5,700만 원 어떤 적정 수준인가 한번 여쭤볼게요. 김민정 보좌관님. 우선 지금처럼 이제 정치 혐오나 이제 국회에 대한 네. 국민적인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 저도 지금 국회 출근할 때는 아침에 이제 가끔 택시를 타는데 전차가 네. 없어서요. 근데 그러면 제가 국회 간다 그러면은 기사님들 중에 꼭 그러시거든요. 국회의원 뭐 XX들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일은 안 한다. 사실 그런 인식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국회의원 연봉이 지금이 예를 들어 절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도 아깝다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봉사직이라고 해서 네. 그런데 무임금을 할 수는 또 없는 게 그렇게 되면은 이거 국회의원이나 뭐 의원직 같은 걸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분들이 하려고 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신인들이나 약간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신인들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만 하면은 사실은 그 바깥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사실 사람이 중요한 건데요. 사실을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 연봉이 이제 다른 이제 나라 비교했을 때 뭐 IMF에 따르면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회의원 연봉이 우리나라가 한 3.5배로 많고 그다음에 일본이 한 3배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급여 수준이 세계 주요 선진국보다는 좀 높은 최상위권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게 이제 얼마가 적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정한들 결국 그 사람들이 바깥 못하면 결국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조현욱 부장님,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액수를 조정한 게 어떠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그러면 최대 한 달에 받는 월급에 지금 한 80% 가까이도 삭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는 이제 뭐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지막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고 나왔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장관 월급이 요새 얼마죠? 연봉이? 국회의원보다 2천만 원 정도 많습니다. 더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검사장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검사장. 검사장 월급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 차관들이 국회의원보다 급여가 많습니다. 네네. 조금 살짝 많아요. 아, 연봉이.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연봉이 어느 정도냐면 장관보다는 한 2천 정도 작고 차관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다고 하면 분명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 뭐 세계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국회의원 세비 연봉 수준이 상위권인 것만은 사실인데 다 일반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 말고 정무직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맞냐 해서 보면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장관 시절 그러면 우리 장관들도 뭐 이를테면 뭐 한 절반 정도가 국민 중위 수준 정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으면은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장도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무직 공무원들도 일반직이 아니니까 네. 차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런 거를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수준에 국민들 요구 수준에 맞춰 가지고 급여 수준 정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합의 만드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만드는 연봉을 정하고 그러는 거를 스스로 정하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예, 국회는. 예. 셀프 인상 이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안 정하고 외부의 위원회를 만들어 정하거나 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실 그간에 계속 정치개혁 얘기 시리즈를 내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의원수를 줄이자 출방기념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요거를 얘기하면서는 본인도 좀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얘기했던 정치개혁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게 아무래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세비가 이제 매년 뭐 인상되는 것도 이제 약간 그게 루틴한 처리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깔고 시작을 했는데 네네. 사실 보좌관이 말씀이 맞아요. 이게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는 굉장히 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이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의 독립기구 만들어가지고 의원이나 보좌직원 급여를 책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은 스스로 정하지만 우리나라도 지방의원들은 아마 외부에서 외부 심의 뭐 기구 이런 데서 아마 위원회 같은 데서 하는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선거제 개편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세비도 자기가 자기 거 정하니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잘. 네. 그래서 예. 이거는 저도 보좌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두 가지 네.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0428님은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국회의원 연봉에도 인센티브제 도입해서 성과급으로 주면 어떠냐는 의견도 주시고요. 7155님은 저는 국회의원 연봉이 너무 적으면 뇌물 비리가 많아질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정도가 괜찮다는 의견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제3지대 상황 또 여쭤보겠습니다. 조현우 보좌관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개혁미래당 당명에 대해서 무임승차 곤란하다 이야기한 걸 두고 솔직히 좀 얄미웠다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또 조응천 의원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말씀 그렇게 해도 내심은 또 치자 뭐 한다 빅텐트 치려 한다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보좌관님 생각도 그러신지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당명 논쟁 붙었을 때도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측하고 이제 합당 논의를 하면서 당명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어요. 예. 근데 사실 저희 쪽에서 좀 고집을 피웠었어요. 이제 개혁 이름을 넣자고 한 게 그게 이제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높아서 넣자고 했던 게 아니라 분명한 저희 목표점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쳐야 된다. 네. 그 대통합을 해야 된다. 정치대연합, 미래대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개혁을 넣자고 했던 건데 이제 쫓아와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했으니까 제가 사실 좀 얄밉다고 표현을 했던 거고 예, 예. 지금 그동안 저희 조응천 의원을 포함해서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 등이 해가지고 이낙연 대표 측과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을 양쪽을 계속 만나가면서 그 합당 논의 작업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 뭐 알려진 사실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굉장히 많은데 예. 현재까지도 그 일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측과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비전대화 협의체인가요? 그게 뭐 올스톱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예. 원래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3자 대화를 예, 예, 예.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그다음에 조응천신당 이렇게 3자 대화했었는데 네. 두 당이 현재 합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구성체가 좀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둘이 합친 상황에서는 이제 금태섭 신당 쪽이 이제 지금 새로운 선택이죠. 네. 새로운 선택의 역할이 좀 더 많이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김민영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쨌든 제3지대에서는 뭐 앞에 계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만약에 권혁별
병립형 비례대표로서 가면 이 갈라져서는 한석 얻는 게 상당히 득표율을 따졌을 때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빅텐트를 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반반이에요. 반반이요? 근데 이게 네. 딱 반반이 네. 진짜 딱 절반 딱 50, 50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알 수가 없다. 근데 사실 저 얼마 전까지는 별로 빅텐트 안 될 것 같다고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당면 가지고 사실 기싸움하고 있잖아요.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새로운 선택이랑 미래대연합 했을 때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미래 이렇게 다 양쪽 거 이름 가져가서 약간 이것도 양쪽 내가 다 먹을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또 약간 개혁미래당 하면서 이게 지금 이런 새로운에서 미래로 가고 미래에서 개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빅텐트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예, 예. 이제 또 정당 번호 싸움 도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비전 대화 협의체 네. 이게 안 되는 것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 거기다가도 이제 논의하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뭐 어떤 공동의 어떤 가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무임승차 얘기하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임승차 논란에 있어서는 개혁신당이 유리하거든요. 본인은 의견이 하나인데 예를 들면은 이낙연 신당이나 조홍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선 신당은 타겟층이 확실하잖아요. 젊은 층 네. 또 네. 20대 남자.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그 무임승차 논의할 때 굉장히 그 내부에서도 이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교란시키고 이런 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당의 상황이 최근에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약간 그 지지난주에 약간 그 약간 대전이 예, 예. 벌어지면서 기존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큰 성과는 이제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약간 꼬리표를 뗐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이준석 대표 좀 다급해진 거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던 그 거기를 약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가져가면서 약간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여론도 확실히 조금 옅어졌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네. 급해진 게 아닌가. 급할수록 예. 좀 이게 더 조율이 안 될 것 같아요. 빅텐트로 가는. 선거 룰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관해서는 민당이 개편안을 놓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 같던데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요. 현행 연동형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명분이 있고 병립형 회기는 실리를 얻지만 약속을 깨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도부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이 속내가 뭘지 궁금합니다. 김종민 의원은 굉장히 비판을 했죠. 조현우 부대관님. 아, 뭐 비판할 수밖에 없죠. 예. 뭐 오늘 아침에 그 다른 방송에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뭐 엄청나게 화를 내가면서 이제 네. 비판을 했는데 그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입장을 확 바꾼 게 큰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예. 4.7 재보궐 앞두고 나가지고 원래 당에서 그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는데 서울시하고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리고 선거 패배했고 그 당시에 투표가 어땠냐면은 전당원 투표 붙였는데 20전당원 중에서 권리당원 중에서 26%가 참가를 해가지고 찬성이 82%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원들의 대부분의 뜻입니다 이랬는데 계산을 해보면 21%의 당원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위성정당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최고로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했을 때가 30%였었어요. 그리고 74%가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원 중에서 22%가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거는 현재 당이 갖고 있는 대의제 기능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네네. 예, 예. 그러니까 20%의 당원들한테 묻겠다고 하는 것들은 현재 지도부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원의 뜻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예. 당원들은 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투표하지 않는 당원들은 분명한 거부의 뜻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도부는 그 무서움을 몰라요. 지금 선거 제도도 또 하나가 있는 게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요. 이게 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보니까 또 획정위에서 권고안을 보냈는데 일부 보도 보니까 여야가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면 획정위 권고는 그냥 권고고 뭐 여야가 안 받으려면 그만인 거였는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뭐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백브리핑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지금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겁니까? 김민정 보좌관님.
이게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돈 그 여러 가지 뭐 정보 중에는 예. 다음 주쯤에 이제 본회의 열어서 그다음 정개특위 열고 이제 본회의에서 뭐 설 전에 일단은 그거 선거구 획정 그 올릴 것 같다고 하는데 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현역 들이 그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도 본인 지역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당선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불리를 따지게 되잖아요. 네. 이해관계나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 총선을 앞두고 이거 선거구 획정할 때마다 예를 들면 거기 선거구 이제 바뀌는 해당되는 의원들이 되게 반발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걸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중구 성동구 그다음에 그 서울 종로 그다음에 종로 중구 성동구 그다음에 예. 또 뭐 예를 들면 강원도도 춘천의 경우에 이게 지금 이제 뭐 선거구가 약간 바뀌는 거에 있어서도 여야가 지금 거기 획정위에다가 다시 이거 재획정해달라고 의견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네. 보면은 다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서로 그게 이제 서로 윈윈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구 획정도 그렇고 국회 뭐 세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본인들이 본인의 관련된 거를 정하다 보니까 쉽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이거 공직선거법 보면은 원래 1년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국회가 매번 총선 때마다 그 앞두고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는 자기 밥줄이 걸려있기 때문이어서 이것도 외부의 어떤 귀국을 도와서 선거제도를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때 예. 23대 얘기라는 게 아니고 차차기 거를 하든지 하든 그런 식으로 해지 않으면은 이거는 예. 개선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부장님 죄송합니다. 한 10초 드릴게요. 짬짬인가요? 아. 짬짬이는 아니고 뭐 선거구 획정은 항상 게리맨더링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네 해놓고 나보면은 조정을 하더라도 선을 이상하게 걷더라고요. 저 여러 번 겪어봤는데 아무튼 나누더라도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이 서로 유리한 지역을 찢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 김민정 보좌관 조홍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낡고 비좁은 무허가 집. 이곳에서 연인의 열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뇌졸중과 허리디스크로 일을 할 수 없는 아빠. 말이 서툰 베트남인 엄마. 그리고 6명의 어린 동생들까지. 홀로 생계를 책임진 엄만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일해보지만 손에 주는 월급은 100만 원 남짓. 어려운 형편에 할머니와 아빠, ADHD를 앓고 있는 동생 모두 병원 치료는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 막막하고 벅찬 현실에 가족들의 병세와 불안감은 깊어져만 갑니다. 연인의 가족이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도에는 지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태고요. 전라도와 경남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오늘 밤 동풍이 불어오면서 차차 흩어지겠고 내일은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 경보가, 동해안과 그 밖의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3에서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더 오겠는데요. 이번 눈은 물기가 많아 무거운 습설이어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남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대구 1도, 광주 3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를 두고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최종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거부하면서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경북 문경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갔다 고립됐던 소방대원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순직한 소방관들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일부의 저항이나 반대 때문에 후퇴하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한강을 따라 서울 주요 지점들을 연결하는 한강 리버버스가 오는 10월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교통난 때문에 관심을 끌었던 김포 서울 구간은 내년 이후로 시행을 미뤘습니다.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18% 증가하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중국 수출액도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몇몇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여기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룰도 시급하게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과 주요 정치 현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는 산회를 했지요? 네, 본회의는 한 30분 전쯤에 산회하였습니다. 네, 네. 우선 뭐 주요 뭐 비쟁점 법안들도 몇몇 좀 처리가 됐던 것 같은데, 우선은 그 본회의 직전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지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을 받지 않기로 하셨던데 그 의원총회에서 좀 격론이 있었습니까? 뭐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재정 취지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을 살려서 유예보다는 적용을 해가면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받지 않기로 한 이유가 뭘지요? 그동안 이제 그 이 법이 유예되어 왔지 않습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네네. 그런데 실질적인 정부의 어떤 노력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오지 않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유예를 또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침일까에 대한 네.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예방행위를 하도록 만들면서 네. 중대재해 자체를 줄이는 것이 재정 취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다시피 산업재해 1위 국가 아니겠습니까? 산재 사망사고 1위 국가요. 그러니까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오히려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요.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도 국민의힘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거부가 된 거죠? 이것도 좀 부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안해 온 것은 네. 산업 안전보건청이라고 하는 원래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김용주 의원님이 제안한 그런 컨셉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형태였습니다. 예. 산업안전지원청으로 해서 어떤 산업안전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사한다거나 감독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열거되어 있지 않은 네. 그런 형태로 제안이 돼서 이 부분도 좀 애매하다. 과연 이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의미한 수단이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표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계셨습니다. 지금 뭐 그 이 본회의 후에 국민의힘에서는 로텐도울에서 국회에서 그 규탄대회도 네. 했더라고요. 특히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는 다른 협상의 조건도 일체 없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민생 현장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또 묻으시던데 추가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글쎄요. 뭐 혹시나 뭐 정부라든지 여당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네.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안했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또는 구체적 계획 그 중에 하나로서 저희들은 이제 산업안전보건청을 들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전된 대책을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우려입니다. 그렇게 예. 된다면 이제 뭔가 추가적인 협상은 기가 어렵겠죠. 좀 말씀 좀 덧붙인다면 저희들은 오늘 국민의힘이 이제 규탄 대회를 하는 것을 제가 저희들이 봤는데요. 네. 그럼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2년 동안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왜 뭔가 더 효과적인 수단을 내놓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지? 이제 와서 그런 노력 또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유예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정부로서의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다른 뭐 핵심 현안들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쌍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통과됐던 법에 대한 제의 요구가 들어온 상태잖아요. 오늘 뭐 네. 본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재표결은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오늘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 달 말에나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 쌍특검법에 대한 제의라든지 예.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고 특히 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같이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다. 저희들이 꼼꼼히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것을 이제 계속 예의주시했는데 이제 어제죠. 네. 이제 거부권을 드디어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멈췄던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2표결에 대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예. 이게 또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늦게 하는 건 명분이 없다. 조속히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탈표를 노리고 총선까지 최대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슨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노린다. 네. 뭐 이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의문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진짜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법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또는 내용적으로 위헌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심지어는 대통령 본인이나 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거부를 본인이 행사하게 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 이해상충도 발생하는 그런 법안들에까지도 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냐. 네. 이런 의문들. 그리고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수용하고 정부와 여당이 얘기했던 내용까지 대폭 수용한 그런 법까지도 거부권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위한 시간을 저희들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지금 또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요. 민주당이 뭐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를 여당에서 하는데 네. 한 두 가지입니다. 병립형 회기 수순으로 가는 건지 하고요. 그리고 전당원 투표를 하는 건지요. 그 예. 선거제에 관련돼서는 네. 제가 이제 몇 차례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당내에 이견이 존재하고 네. 이견이 거의 비등한 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의견 군이에요. 50대 50 정도로 안에 예. 이견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팽팽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네. 이제 좀 더 대화와 토론이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마냥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려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당원 투표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좀 비판이 일부 있던데요. 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그러시고요. 이런 좀 비판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신다면 어떤 의견이신가요? 전당원 투표를 예. 반드시 하겠다. 또 전당원 투표를 한다라고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아마 이제 전당원 투표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일부 나가면서 이제 이런 평가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당원 투표를 한다.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 혹시나 할 수도 있으니 준비를 좀 하라는 차원에서의 그 방침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우선적으로는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 수렴하는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혹시 뭐 내일 그 최고위에서 이거 전당원 투표를 할지 말지 뭐 결정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 맞는 얘기인가요? 뭐 아마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선거제 관련된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토론됐는지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네네네. 네. 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비례대표제의 방향은 이게 좋겠다 의견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제 네. 개인적인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원내 수석부 대표로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내에서의 논의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개적으로는 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밝힌 적이 없고 앞으로도 좀 밝히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 오늘부로 이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열렸고 또 이제 산회가 됐습니다만 법안 관련해서 그 모든 법안 또 쟁점들을 한 테이블 위에 놀려놓고 일괄 타결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 처리 어떤 네. 우선순위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이제 2월 국회에 대한 일정을 어제 다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월 국회가 2월 19일 날부터 해서 개회식을 하고 이제 본회의들이 쭉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29일 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국회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법들. 네. 그런 법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일 전에도 뭐 여야 간의 현안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물론입니다. 예, 예. 물론이고요. 뭐 저 차원에서든 아니면 원내대표님들 간의 차원에서건 필요한 논의는 계속 하는 거죠. 네. 이게 뭐 혹시 뭐 매일 스케줄을 정해서 뭐 만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정례적으로요?
아, 원내대표님 또는 원내대표님과 양당 수석 간의 뭐 2+2든 이런 회동은 매주 한번 합니다. 네. 예. 매주 한번 하면서 필요한 얘기들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의장님 판단 하에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의장님이 언제든 양당 원내대표를 모셔서 네. 그런 회의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제가 알기로는 의장 주재에 양당 원내대표 간의 회의가 한 두 번 있었거든요. 네. 저희 원내대표와 수석 이렇게 이 2+2로 보는 거 말고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협의하고 협상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제 또 여쭤볼게요. 검찰 견제 등을 위해서 출범했던 공수처가 최근 1기 체제를 마무리했고요. 네.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출범할 때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출범 취지와 또 1기 체제가 지금 마무리된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네. 보셨을 때 그 출범 네.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그렇게 이제 규모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작게 만들어졌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이견들이 있는 가운데 그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작게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뭐 저도 뭐 사실은 그렇게 아이고 참 이렇게 잘한다라고 평가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예. 그나마 그래도 어제였죠. 어제 손준성 검사 관련된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어서 유죄 예. 판결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존재의 의의 정도는 보여준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뭐 공만큼이나 과나 혹은 뭐 이런 부분은 공수처 1기 체제 마무리 해보니까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규모가 굉장히 작게 만들어졌고요. 네. 두 번째는 킥스라는 이제 형사 관련된 전자망이 있습니다. 사건 처리 위해서 꼭 필요한 망들이 이게 다른 수사기관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야만 원활하게 이제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좀 갖춰줘야 네.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그러는 이제 공수처를 바라보는 이제 양당의 시각이 매우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못 갖췄던 부분은 있는데 적어도 일을 하게끔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 부분이나 아니면 네. 킥스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은 좀 갖추게 해줘야 되겠죠. 네. 아까 그 언급하신 그 고발 사주 사건 관련돼서 네. 이 사건이 벌어져서 당시에 검찰총장이 네. 현직 대통령으로 있기 때문에 네. 윗선을 파헤쳐야 한다라는 요구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 이번에 이제 제가 몇 차례 이제 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네. 고발장을 작성해서 전달할 이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손준성의 범죄의 범행 동기라고 보통 부르죠. 네. 그게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가 해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면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누군가의 지시 그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보통은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들 염두에 두고 뭔가 좀 진상규명이나 진실 규명이 돼야 되겠죠. 네. 총선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볼게요. 그 네네네. 여권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내걸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검사 독재 청산으로 또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네네.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면서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네네. 뿐이지 검사 네네. 독재가 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방금 이제 여쭤보신 손준성 검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이제 검사가 자기네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던 사건이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없는 것 아니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두드러진 경향인데 검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 네. 국가의 요직을 좀 장악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민간 기업에까지 대규모로 지금 취업 및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밝힌 것처럼요. 그러니까 근데도 내용을 보면 또 그 검사들이 다양한 검사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특수부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고요. 그죠? 네네. 과거에 이제 마치 하나회 같은 경우를 떠올리게 만드는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검사들이 회전문 인사처럼, 민간 기업에 따라 또 주요 국가 기관의 어떤 장이나 책임 있는 자리에 또 가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 온 국민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하는 게 소수가 이제 기득권화됐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시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검사들이 각 요직에 포진돼 있고 또 민간 기업까지 쭉 포진되면서 회전문 인사까지 하는 요거를 본다면, 예. 그죠? 그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카르텔이라고 하면 카르텔 아니면 기득권화라면 기득권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광경이 검사들 사이에서 검사들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점을 좀 차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운동권 청산 관련해서는 사실 당내에서도 일부 좀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출마를 둘러싸고도 견해차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 내에서 뭐 이른바 86세대에 대한 여론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86세대 분들에 대한 아쉬움 예. 점에 대한 언급이나 토론은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또 그 공언하셨던 바나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지혜 이런 것에 대한 뭐 칭찬도 있고요. 근데 저희 이제 민주당은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 없이 다 동등한 자격에서 경쟁을 하고 네. 그 경쟁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특정 세대다, 특정 무슨 출신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뭐 이익이 배분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이제 이번 선거 구도를 놓고도요 얘기가 있는 게 네. 우리 야당은 이번 선거를 좀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회견 때도 윤석열 정부를 12번 언급했다라고 네. 하던데 네. 하지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민생은 없고 정권 심판만 있는 게 아니냐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구도가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을 이제 정권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선은 최근에 민생이나 특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기조를 바꾸고 경제정책을 바꿔라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생이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바꿔라. 잘못된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바꿔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전선이 또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구축 안 된 전선도 있을 테고요. 이번 총선의 승부처는 어디가 될 거라고 좀 예상한지도 궁금해요. 또 그 이유도 듣고 싶고요. 승부처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될까요? 아니면 될까요? 어떤 지역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네네. 어디 벨트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아무래도 서울 쪽이 예. 가장 그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각 당이 안정적인 기세를 확보하고 있는 곳으로 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이 여러 가지 어떤 총선 승리의 분수령, 뭐 이렇게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강 벨트는 전략을 짜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뭐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기조에 대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 만들고 있고 또 계속 발표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네. 그런 노력들이 아마 인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뭐 말씀하신 한강벨트 포함한 서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전 여러 현안들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와 전국 현안과 관련한 여러 견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10km 정체되고 있고요. 반월 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군포에서 반월 터널까지는 정체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2km 정체되고 있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쪽으로는 유성분기점에서 유성부근으로 정체입니다. 서대전 분기점 진출로 갓 길에서는 사고 확인 중에 있는데요. 부근으로 정체도 이어지고 있어서 참고하셔야겠고요.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은 남양터널 부근 갓 길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남강릉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 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뭐 사안 중에서도 네.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 이것도 좀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해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는데요.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라고 해서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중 특히 의료 인력 확충, 그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께서 응급실 뺑뺑이, 뭐 제 말로. 네. 그리고 뭐 소아과 오픈런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던데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소아과 오픈런도 요즘에 또 유행병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뭐 네. 예약이 꽉 차 있고 뭐 벌써 아침에 갔는데도 이미 예약이 점심 때까지 끝났다.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네.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하면서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과 건강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손종태 님께서는 의사 숫자 늘리는 것 대환영입니다. 라고 또 의견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사실 좀 어떤 많이 어려운 분야에 특히 네. 과에 그런 의사의 정원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 네네. 훨씬 더 뭐 체감이 좋겠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 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담대한 의료개혁 어떤 방안들인가 궁금합니다. 네, 조경홍 장관은 10년 후 2035년에는 1만 5천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우선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 이번에 고3이 되는 네. 대상부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수련 면허 체계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현재 병원 체계가 전공의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네.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한다라는 방안도 들어갔습니다. 특히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지역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현행 40%로 되어 있는 것을 대폭 높인다는 것도 정부 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가 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있던데 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역별로 뭐 필수적인 의사 인력을 좀 잡아두겠다, 뭐 확보해두겠다, 뭐 이런 건지 이게 또 최근에 얘기 있었죠 정치권에서 지역 의사제 이거랑은 또 지역 필수 의사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가 같은 건지 뭐 다른 건지 뭐 그것도 네. 궁금하네요. 네, 계약형 필수 지역 필수 의사제는 예. 의대에 진학하거나 의사 면허를 딸 때에 지자체 등과 의대생 대학 이렇게
근무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얘기하는 지역의사제는 법으로 특정 기간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을 딱 해두는 거라며 정부의 안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대학이나 지자체 의사 또 지역별 차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잠시 보류된 뒤에 네. 이번에 그 정부에서 새롭게 또 추진하게 됐던데 정치권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모아진 셈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지금 또 의사단체의 어떤 반발도 좀 관건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난해 12월에 의협에서 집단휴진 총파업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예. 응답자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에 집단행동에 나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도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제27차 회의에 나온 양동호 의협협상단장은 복지부가 레지던트 모집 때 필수의료 과목을 2지망으로 받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상당수다.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늘려온 이 의사들이 모두 미용의사가 된다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 것이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필수 의료 과목을 이지망 받았는데도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상당히 많다 네. 이런 또 의협의 입장이 또 있네요. 아직 뭐 그 정부가 구체적인 의대 어떤 정원 폭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발표는 해야 될 텐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정부 안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도 거쳐야 되고요. 또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일명 보정심의 논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시점은 이달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대 정원의 증원 폭은 얼마냐 이미 전망이 나오는 게 최소 1천 명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많게는 2천 명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증원을 한 이후의 대책으로는 이미 이제 증원을 해본 나라들이 있죠.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자문위원회라든지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이쪽을 또 참고를 해서 인력수급정책을 체계화한다라고 하는 방침도 정부의 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 궁금한데요.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6192님. 진료 과목별로 의사들 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돈이 되는 분야에만 의사들이 몰려야 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시고요. 선둥님,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면 주말에도 응급 상황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의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말씀하시네요. 필요한 곳에 배분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하시는데 지금 두 분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에 또 지원하면 의대 정원 확대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또 네. 급할 때 찾아갔을 때 내가 만날 수 있는 의사가 좀 나와야 되겠다. 좀 현실적인 고민도 좀 많이 따라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의 총 정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배분될 수 있는 나뉘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들까지 이제 겹쳐져서 결국에 실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은 또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 특수교사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네요. 네, 수원지법 형사 9단도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특수교사 A모 씨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했는데요.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무효화해주는 판결입니다. 근데 이게 사건의 당시에 논란이 됐을 때요. 네. 그런 게 쟁점이었잖아요. 이 녹음했던 그 내용들, 녹음 파일이 이게 증거로서의 능력으로 인정이 네. 되느냐, 증거 채택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주호민 씨 부부가 당시에 아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려고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등교를 시켰다라는 건데 알려지기로는 네.
근데 이게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했어요. 왜 우리가 왜 불법적으로 하거나 뭐 상대방의 뭐 동의 없이 등등에 했을 네. 때는 증거 능력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쟁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인정이 된 거네요. 네.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이 대화가 해당한다라고 밝히긴 했어요. 네. 하지만 대화의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 와. 이 정확하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네. 쓰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예외로 거죠. 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 이유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피해자가 이미 4살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했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으며 모친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맞춤 학습실에 CCTV가 없었고 네. 소수의 장애 학생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녹음 행위는 정당 행위였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로 고려했을 때 네네. 뭐 이렇게 녹음을 해서라도 증거로서 채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네.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녹음된 내용을 두고 지금 유무죄를 가리게 됐는데 그 녹음된 내용들 그리고 발언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그러면은 유죄로 정서학대 네. 혐의에 인정이 된 건가요? 사실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한 부분이었는데요. 한 부분이요. 네, 이 대목이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그러니까 단순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부정적 의미와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있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다만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등의 나머지 발언들에 대해서는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무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싫어 죽겠어 뭐 이렇게 명확하게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한 거는 네. 인정이 되고 전달도 뚜렷하게 됐다고 본 거죠. 근데 이제 혼잣말인 것처럼 보이는 네. 내용들은 안 되고 되게 구체적으로 따져봤네요. 네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유죄 판단을 받긴 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 벌금 선고는 또 유예가 됐더라고요. 이게 선고 유예한 거는 어떤 점을 좀 참작해서 유예를 한 거지? 네, 일단 피고인이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네.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까지는 전제를 했어요. 네. 다만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이런 점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주호민 씨 부부가 뭐 지난해 여름쯤인가요? 뭐 네. 입장 표명을 한번 한 이후에 계속 침묵을 해왔었는데 재판 결과 이후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호민 씨 배우자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주호민 씨는 법정을 나오면서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는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수교사에게도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다라고 변론을 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또 이제 몰래 녹음한 내용이 또 증거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 아이 네. 주머니 가방에 녹음을 해서 넣어놓으면 교사들 뭐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활동이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선고 직후에 브리핑까지 열었는데요. 네.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이 돼서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임 교육감은 앞서서 이 사건의 피고인이 기소돼서 직위 해제가 됐을 때 기소만으로 이렇게 하면 특수교사들한테 큰 상처가 된다면서 복직을 시킨 바 있었는데요. 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이번에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반면에 장애아 학부모들은 아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증거 능력 인정 이번에 이것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방증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판사도 이게 이제 증거 능력 채택된 이유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이제 한정을 해서 네. 증거 능력으로 이제 채택을 한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다 인정이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할 텐데 해도 그렇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좀 약간의 혼란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육 활동의 위축도 우려가 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처럼 보이네요. 지난해에 발생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업체 다섯 곳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군요. 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이 건설업자들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라고 인정을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관계 업체 다섯 군데에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부과를 했고요.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상하건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아세아종합건설은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게 어떤 기업한테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현장까지도 다 중단하게끔 하는 그런 약간 엄벌의 개념일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향후 신규 계약권에 있어서만 안 네. 된다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후자 쪽입니다. 후자요. 정지가 되는 것이 계약 체결, 입찰 참가 이런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나 인가를 받아서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공사가 멈추면 불이익받는 국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제도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듭니다. 네, GS건설은 국토부 조치에 대해서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고 도의적 책임은 인정을 했는데요. 네. 다만 법적 대응은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본인들이 모든 소명을 다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조만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국토부에게도 제기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해서도 제기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소식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경북 문경시의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두 분이 이제 순직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네, 문경소방서 119 안전센터 소속 박수훈 소방장, 김수강 소방교 등이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가 건물에 고립이 됐습니다. 튀김용 기름을 만드는 4층짜리 공장 건물이었는데요. 네.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와 진화에 어려움을 겪던 소방당국은 신속 동료 구조팀을 투입을 해서 지난 2일 0시 21분에 김소방교를 그리고 오전 3시 40분에 45분에 박소방사를 건물 3층에서 발견을 했지만 이미 두 분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순직 소방관 분들께서 불길에 좀 고립되든 그런 좀 안타까운 과정도 네.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문경 소방서장 브리핑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 불길이 이미 확대된 상태였고 소방관 두 명은 2, 3층에서 인명수색을 하던 중에 급속히 확대된 불길에 고립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한 팀에 네 명의 구조대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전한 지상층으로 이제 불길이 확대되면서 지상층으로 안전하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지만 두 명만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유리창을 깨고 탈출을 했는데 나머지 두 분, 그러니까 박수훈 소방장, 김수강 소방교 이렇게 탈출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네. 이번에 화재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기 때문에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는 점도 알려졌고요. 건물 일부도 무너지면서 구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네, 김소방교 그리고 박소방사 발견됐던 시점 1일 0시 21분 3시 45분으로 정정을 좀 하고요. 일단 소방관분들 어떤 분들이었는지 또 알려지면서 네. 참 더한 안타까움 또 더한 슬픔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수광 네. 소방교는 2019년 임용된 6년차 소방관인데요.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고 정평이 났고 소방공무원들도 취득하기 어렵다는 인명구조사 시험에 지난해 합격을 해서 구조대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박수훈 소방사는 특전사 근무 중에 사람을 구하는 일에 더 큰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2022년에 지원해서 임용이 됐고요. 평소에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투철하게 근무를 했고 선후배들의 신망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참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순직하신 소방관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랄까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북도 소방본부는 국립현충원 안장과 1계급 특진 옥조 근저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우리 사회 안전을 책임지고 지탱하는 영웅이었다라고 고인을 기리면서 그리고 이제 보훈부를 통해서 유족들에게 보훈 지원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정부의 지원책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직접 장관이 문경 빈소를 조문을 하고요. 조문 전에 보훈지청장을 급파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유족들과 체크를 합니다. 또 장례식 당일에는 보훈부 본부와 전국 보훈관에 일제히 조기가 개항될 것입니다. 김종문님, 불길이 거센 상황에서도 들어가야 하다니 소방관분들의 사명감 눈물이 납니다 하셨습니다. 희생에 또 감사드리고요.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로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저 멀리 북극의 빙하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돌아오죠.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라남도에서 일어난 일이 아는데 이 지역에 맹그로브 숲을 조성한다. 맹그로브 숲. 이게 어떤 이야기지요? 예, 지난 9일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맹그로브 숲 조성을 위한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네.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탄소 흡수 저장 능력이 좀 좋거든요. 아, 맹그로브 숲이 탄소를 빨아들이고 네. 또 이게 저장하는 능력. 네. 예, 예. 그래서 현재 그 남해안 기후에 적합한 맹그로브 종을 지금 검토해서 선정 작업에 있고 네. 적응 시험을 하는 등 연구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지로는 전남 신안군 도초도에 있는 해안가가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목포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서남쪽으로 네. 좀 따뜻한 곳입니다. 신안하면은 뭐 염전 사업도 많이 네. 하는 그런 지역인데. 도초도 해안가. 네. 아, 근데 이제 맹그로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낯선 수종이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어떤 나무인지 궁금하네요. 아마 영화에서는 좀 보셨을 텐데 예. 보통 아열대나 열대 해변에 있는데 주로 이제 산하고 강이 만나는 기수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짠물에 사는 나무인데 재밌는 거는 그 나무의 뿌리가 문어처럼 막 여러 개가 갈라져 가지고 뻗어 있는데 그 뿌리를 물 속에다가 받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다 받고 있는 거죠. 뿌리가 뭐 토양이 아니라 바닷물 안에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또 드러나고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뿌리로 이제 산소 호흡을 하고 또 재밌는 건 태생종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식물 가운데 유일하게 새끼를 낳는 것처럼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암술수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나무 중에서 새끼 나무가 생겨가지고 이게 바닷물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약간 포자처럼 이렇게 그렇죠. 퍼져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18개국에 약 13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호주 이렇게 4개국에 한 절반 정도가 자생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도 이 맹그로브 숲이 뭐 어류나 갑각류 이런 생태종들의 주요 서식지 역할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나라들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나이지리아, 예. 호주 이게 사실 우리나라랑 좀 멉니다. 네. 뭐 한번 갈래도 좀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란 나무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앞서 뭐 탄소 흡입력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전남 신안에다가 이 맹그로브 숲 풀 도입해야 되는 이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예, 역시 뭐 탄소 흡수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네. 뭐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1.5도 상승을 묶어두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당연히 뭐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충해야 되지만 동시에 뭐 숲을 조성함으로써 탄소를 흡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숲을 조성하고
숲을 가꾸는 건데요. 네. 그거 말고도 블루카본이라고 해서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산소 흡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카본. 예. 예. 이 그 중에서도 이제 블루카본 중에 맹그로브의 탄소 흡수 능력이 가장 좋은데요. 왜냐하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무들은 그냥 흙에 뿌리를 저기 대고 있지만 네. 이 맹그로브는 바닷물 속에다가 뿌리를 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탄소를 딱 흡수해가지고 물 속에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아. 훨씬 흡수 능력이 좋아요. 예, 예. 그래서 같은 면적의 열대우림의 흡수량보다 한 4배 정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맹그로브 1헥타르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0m 정도 면적이 흡수할 수 있는 탄소 흡수량이 4인 가구가 6개월 동안 전력 사용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이랑 똑같아요. 꽤 엄청 많은 양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4인 가구 약 한 3, 4년치 정도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제 1년에 흡수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050년까지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약속했고 여기에 부합하려면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지만 그만큼 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네.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블루카본인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맹그로브 얘기를 좀 돌아가면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브라질 또 인도네시아 등등의 나라들을 좀 생각해 보면 아열대 지방에서 나는 자라는 나무일 텐데 우리나라가 벌써 기후가 뭐 물론 뭐 좀 더워지고 있다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온대 지방일 것 같은데요.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예. 15년 전에 전남도에서 맹그로브 시험 재배를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 한번 한 적 있어요? 네, 그때는 뭐 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네, 아. 왜 실패를 했냐면 평소에는 잘 살다가 겨울에 한두 번씩 한파가 몰아닥치잖아요. 그때 이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15년 전하고 지금이 기후가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15년 전이면 아직 온실가스가 지금 420ppm인데 네. 그때 400ppm도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확 변했기 때문에 남해안 기온도 빠르게 상승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카본 전문가인 김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맹그로브의 북방한기선이 북위 33도 38분까지 올라왔다라고 밝혔는데 그게 어디쯤 거예요? 제주도 한 남쪽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네네. 조만간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도 이제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5216님 이젠 남부 지역에서 망고 농사도 가능하다면서요 하시고요. 그 뭐 포항 지역에서도 한라봉을 재배를 노지 재배할 정도로 하니까 많이 기온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온 것 같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이제 15년 전에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갑자기 추워지다 네. 보니까 이게 좀 실패로 돌아갔는데 기후 변화가 불러오다 보니까 이제는 제주도 뭐 남쪽 정도까지는 이론적으로 이 맹그로브가 자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말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위도가 높은 곳, 조금 네. 이렇게 좀 추울 수 있는 온대 정도 될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도 맹그로브가 자라는 곳이 있는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맹그로브 와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맹그로브가 워낙 중요한 수종이니까 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도 막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수종이 어디 있다 이런 거를 이거는 워치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을 예, 정도예요. 예, 예. 환경단체도 많죠. 근데 네. 가장 북쪽의 자생지가 일본 규슈섬입니다. 일본 규슈. 예, 거기 예. 서남쪽에 있는 가구시마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네. 예, 약간 그 서남쪽 규슈섬의 서남쪽에 있는 데인데 미나마타, 뭐 이주미 뭐 이런 데인데요. 거기서 칸델리아 캔들이라는 그 맹그로브 종이 자생을 하고 있대요. 예. 영하 8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추위에 강해서 아마도 한반도 도입에 이 종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네. 기후변화가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도 맹그로브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갖출 것은 거의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온다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이걸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하 8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이 맹그로브도 종별은 좀 다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좀 적응을 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또 규슈 섬 서남쪽 가고시마 제주도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 네. 곳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 이 맹그로브 숲을 새로 조성하려고 하지만은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아까 그 저 사이트도 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탄소, 그러니까 기후 변화도 이 맹그로브 숲이 사라졌기 때문에 좀 이 영향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1965년부터 2001년까지 맹그로브 숲의 한 최대 50% 정도까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절반이나요? 예. 그런데 예. 이게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속도보다 4배 이상 빨라요. 아 그래요? 우리가 보통 기후 변화하면 열대우림, 열대우림 하는데 우리가 이 바다 생태계, 특히 맹그로브 숲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탄소를 흡수해주고 또 이 양도 엄청 큰 양인 것 같은데 숲이 사라진다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사라지는 이유가 뭐 혹시 뭐 바다와 연관인지도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사라지는 건가요? 그게 우리가 새우를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새우요? 예. 새우를 먹는 것과 맹그로브 숲이 연관이 있어요. 블랙 타이거 새우라고 보셨죠? 네네. 그게 태국에서 이제 보통 양식을 하는 새우인데요. 네. 슈퍼마켓에 가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블랙 타이거라는 새우를 양식을 하려면 주로 맹그로브 숲을 이용을 합니다. 아. 거기가 이제 맹그로브 숲이 있기 때문에 막 영양분도 많고 네. 새우 양식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래요. 그런데 이 양식장을 만들려면 맹그로브 숲을 아무래도 이게 쳐내야 되겠죠. 아. 그 네. 일대에서 이제 같이 공생하는 게 아니라 예, 아. 맹그로브 숲을 밀어내고 쳐내서 1975년 이후에 태국의 맹그로브 숲 손실이 최대 65%가 이 새우 양식 때문에 맹그로브 숲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네. 새우 양식장이 한번 들어서면 막 바닷물이 오염돼요. 그리고 영양염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5년 정도 되면 새우 양식장을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그럼 다른 데로 옮기는데 거기 또 맹그로브 숲이 있으니까 거기 또 잘라가지고 또 만들고 5년 있다가 또 맹그로브 숲을 또 잘라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맹그로브 숲이 진짜 현저하게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 말씀 드리니까 약간 떠오르는 게요. 우리 왜 그 불 질러가지고 밭을 일구는 것처럼 네. 화전농 같은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새우 양식이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게다가 새우 양식장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덩달아 높아지는데요. 맹그로브 숲 1헥타르를 없애고 새우 양식장을 만들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평균 1472톤에 달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예. 우리가 보통 소고기를 먹지 말자 하는 이유가 열대우림을 이렇게 다 나무를 다 없애고 거기다 목장을 만들기 때문에 소고기가 기후변에 안 좋다라고 그러는데 네. 이 맹그로브는 말하자면 맹그로브 숲을 없애고 양식장을 만들잖아요. 소고기보다 10배 이상 더 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정미자님 얼마 전에 코타키나발루에서 맹그로브 숲과 반딧불이를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도 심는다고 하니 반갑네요. 숲도 보고 환경보호도 된다고 하니 말씀하시고요. 이 새우 먹을 때 그러면 앞으로는 이 숲을 좀 떠올리고 환경을 좀 생각할 것 같은데 아까 그 블루카본 중에 맹그로브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다.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블루카본이라고 하면 보통 바다 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친구들을 말하는데요. 예. 2013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IPCC라고 하죠. 거기서 이 블루카본을 딱 세 개만 인정을 해줬어요. 하나가 맹그로브 숲, 하나는 염습지, 또 하나는 잘피인데요. 네. 뭐 맹그로브는 금방 말씀을 드렸고 염습지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인천공항 갈 때 그 다리 건너잖아요. 네. 근데 그 다리 밑에 그 염생식물이라고 막 주홍색 빨간색 식물이 펼쳐져 있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거 여름철이랑. 보고 되게 예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색깔이 바로 조금 특이하다 예, 보니까. 특이하잖아요. 예. 그게 염생식물인데 아. 그런 염생식물이 저기 퍼져 있는 갯벌을 염습지라고 합니다. 염습지. 걔네들이 또 탄소를 흡수를 하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잘피는 뭐냐면요. 바다에 있는 바다 숲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에다 뿌리를 박고 이제 해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역시 탄소 흡수율이 가장 높은 거는 맹그로브 숲이고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바다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탄소를 흡수하는데 이용될 수가 있네요. 네. 우리나라가도 꽤 적극적으로 블루카본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맹그로브 숲을 식재하는데 이걸로 아주 큰 도움을 얻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갯벌
그리고 해저태적물, 해조류서식지 이런 것도 탄소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 IPCC가 인정을 안 했는데 그것들을 인정을 받으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뭐 몇 톤 뭐 흡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연구 사업 하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블루카본 흡수량을 2050년까지 한 136만 톤까지 늘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안은 뭐냐면요. 갯벌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예. 네, 네.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게 어장을 활성화하고 또 블루카본을 통해서 탄소를 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죠. 한쪽에서 갯벌을 행소훼손하고 뭐 한쪽에서 맹그로브를 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파괴하고 우리가 심으면 그게 무슨 예. 소용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우도 타이거 새우는 좀 적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종영 환경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155님 퇴근길에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뉴스를 시간 내서 보기 어려운데 퇴근하면서 방송을 들으니 시사, 정치, 경제 등등 지식을 쌓을 수 있었네요. 오늘은 시사, 정치, 경제, 환경까지 지식을 쌓으신 것 같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